아파트 단지명이 집값에 영향을 주면서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단지명 중 하나가 교통의 요지 바람 부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인데요. 인덕원은 옛날 조선시대부터 교통의 요지였어요. 조선 중기까지 원이 설치돼서 여행자들의 숙소로 이용되었고요. 은퇴한 환관들이 모여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덕을 베풀었다 하여 인덕원이라 불렸어요. 그럼 인덕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인덕원 현황, 인덕원역 주변 교통, 학군 및 주변 인프라, 미래 가치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덕원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덕원은 의왕, 안양, 과천의 분기점으로 교통망이 사방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인데요. 행정구역은 안양시 동안구 간양 2동이고요. 안양시는 만안구와 동안구로 나누어져 있고 인구는 55만여 명입니다. 면적은 58.5제곱킬로미터로 주거지역 26%, 상업지역 4%, 공업지역 6%, 녹지지역 6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양시 생활권은 안양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시공간구조를 이도심 6지역 중심으로 해서 안양 평촌의 이도심, 석수, 박달, 명학, 비산, 인덕원, 호계 6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지향합니다. 다음 인덕원역 주변 교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덕원역은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기존 4호선과 GTX 신호선, 월판선, 인동선의 신규 3개 노선이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GTX 신호선은 양주 덕정역에서 왕십리, 인덕원을 지나 수원역까지고 27년 개통 예정입니다. 개통되면 인덕원에서 양재역까지 10분, 삼성역까지 15분, 왕십리역까지 2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월판선은 월곶에서 시작하여 인덕원, 청계, 서판교, 판교까지 총 11개역으로 판교로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고요. 26년 개통 예정입니다. 인동선은 인덕원, 안양 농산물시장, 호계, 오전, 고천으로 이어진 동탄과 인덕원을 잇는 남북 라인이 되어 남쪽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거고요. 26년 개통 예정입니다. 인덕원은 지금도 사당 강남까지 차로 15에서 25분 정도 소요되어 서울까지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학군 및 주변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30, 40세대 부모라면 학세권을 신경 쓰셔야겠죠. 인덕원역 중심으로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인덕원 초등학교, 벌말 초등학교, 포일 초등학교 세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학년이 올라가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 인덕원 중학교, 인덕원 고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학년이 될수록 학업 과정도 힘들어서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점을 높게 살수 있어요. 학교도 중요하지만 사교육하면 학원가를 들수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1등으로 꼽히는 학원가가 인덕원 주변 평촌에 300개가 넘게 있습니다. 평촌은 분당 다음으로 학군이 우수하고 평촌 학원가는 경기도 내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죠. 평촌대로와 귀인로가 교차하는 학원가 사거리부터 자유공원 사거리 약 400m 거리 양 맞은편에 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 스터디카페, 미대입시학원 등이 밀집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차로 인해서 학원이 끝나는 시간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죠. 30, 40세대에게는 우수한 학원이 많은 학세권도 주거지를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프라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몰세권 하죠. 인더권은 이네 가지를 두루 갖춘 지역인데요. 인더권역 주변으로 학원가, 롯데백화점, 이마트, 은행, 관공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한림대 성심병원이 있고요. 안양의 대표적인 상권이기도 하죠. 또한 도심 속에 자연이 숨쉬는 곳, 사시사철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청계산이 있습니다. 그 옆에 백운호수까지 야간의 운치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도시에서 자연의 품으로, 자연에서 도시 속으로 같이 살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인더권입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를 보면 인더권 프루지오 엘센트로는 2019년 11월에 준공된 12개동으로 34평은 매매 10에서 11억, 전세 6억, 40평은 매매 13에서 14억, 전세 7억. 과천 프루지오 라비에노는 21년 12월에 준공된 7개동으로 전세 33평 6에서 6억 5천, 38평 7억 5천에서 8억, 42평은 9억 선입니다. 동편마을 4단지는 2012년 3월에 준공된 13개동으로 38평 매매 12억, 전세 6억 5천, 46평 매매 13억 5천에서 14억, 전세 7억 5천, 51평은 매매 15에서 16억, 전세 8에서 9억 선입니다.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는 24평 매매 6에서 6억 5천, 전세 3억 5천에서 4억, 32평은 매매 7억 5천에서 8억, 전세 4억에서 4억 5천 선입니다. 의왕시 포율동에 위치한 인덕원 퍼스비엘은 2180세대로 26년 5월 입주 예정이고, 인덕원 자이 SK뷰는 2633세대로 25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 인덕원의 미래 가치를 보겠습니다. 안양시는 올해 4월에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했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안양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면적 15만 973제곱미터, 약 4만 5,700평에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환승 교통 체계 마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세부적으로는 환승 주차장, 정류장 등 복합 환승 센터, 공공 지식 산업 센터, 공공 시설, 청년 임대 주택을 포함한 공동 주택, 근린 생활 시설을 포함하는 복합 단지 개발 사업이고요.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완료된 만큼 부지 조성 공사가 2025년 말에 완료되고 사업은 2028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사통팔달 주변 도시와 연결되는데요. 동북쪽으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동쪽으로는 제2의왕 테크노파크, 동남쪽으로는 인덕원 퍼스비엘, 인덕원 자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에 조성 중인 도시개발 사업이고 약 3만 명 이상의 인력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40만 평 규모의 택지지구 중 상업시설 비율이 단1% 수준으로 상업시설이 부족해서 인덕원역 상권으로 넘어오는 것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점차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과천 제이드자이 21년 12월 입주,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떼 22년 10월 입주, 과천 르센토 데시앙 23년 4월 입주,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그랑레브 데시앙 23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4개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 6가구가 나왔는데 1만 4천 명이 몰려서 124대 1로 경쟁이 치열했어요. 무순위 청약은 내년 상반기까지 총 7개 단지 약 200가구 규모로 추정되고 주변 단지 시세를 고려하면 시세 차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천에 전세로 살다가 금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1년 12월에 준공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에노는
전매 제한이 풀리는 올 하반기부터 매매 물량이 나올 예정이고, 라비에노를 시작으로 줄지어 매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덕원의 동남쪽에 인덕원 퍼스 BL과 인덕원 자이 등 재개발로 인해서 총 5천 세대 가까운 주거 지역이 새로 형성되는데요. 인덕원 퍼스 BL은 의왕 내손 라구역 재개발로 지상 34층 14개동 2,280세대 규모이고, 4호선 인덕원역과는 약 1.3km 떨어져 있습니다. 인덕원 자이는 의왕 내손 다구역 재개발로 지상 29층 20개동 2,633세대 규모이고, 25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 인덕원의 동쪽으로 포일동 일원에 약 8만 평 규모의 제2의왕 테크노파크가 계획 중인데요. 첨단 산업단지인 의왕 테크노파크가 조성이 되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판교 테크노밸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주거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과천이나 판교보다 주거비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죠. 안양시는 관양 이동의 행정 명칭을 인덕원동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 중 86%가 찬성해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인데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인덕원이 급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명이 집값에 영향을 주면서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단지명 중 하나가 인덕원입니다. 안양에 위치한 인덕원이 의왕시에 있는 인덕원 숲속마을, 인덕원 프로지오 엘센트로, 이편한 세상 인덕원 퍼스트 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개명바람이 분 이유는 인덕원역의 교통 호재와 인프라, 주변의 복합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덕원의 미래 가치는 차고 넘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관점에서는 인덕원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는 곳에 부동산 사무소 창업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 의견 드려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상가 시세는 10평 기준 보증금 3천에 250, 보증금 5천에 230 정도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가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렴해진 부동산을 잘 찾아서 무주택인 분들은 집을 장만하고, 장사나 사업하실 분들은 사업장을 마련하고, 투자하실 분들은 성공 투자로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26기 디저 여러분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